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8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 지원에 대한 부분, 본인 선거 이후로 하겠다라면서 협상 중단을 지시함으로 해서 1.3% 정도 하락한 미국 시장 전일 다시 말 바꾸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핀셋으로 찝듯이 일부 항공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부분, 개인의 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타결해야 된다. 이거 내가 서명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다. 라면서 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1.91% 상승, 나스닥 1.88% 상승, 반도체 지수도 2.09% 상승입니다. 독일도 0.17%로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 한번 잠깐 체크해보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닷컴 등 다 양호하고요. 아마존닷컴이 3%대 상승, 넷플릭스가 5.69% 상승, 테슬라도 3.29% 상승, 반도체 지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다 양호한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약세 보였고요. 니콜라가 7%대 상승입니다. 자, 항공업계에 지원해야 된다 하니 보잉도 3%대 상승, 대체적으로 다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중입니다. 다우존스 0.19% 상승 출발 진행 중이고요. 나스닥 0.27% 상승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양호할 수 있겠죠. 자, 전일 닥터K 실전 투자대 내용 잠깐 또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승 구가하고 있습니다. 패가 없어요. 자, 누적 수익으로 보시면 일단 2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손익은 보시면 2200만원 우상향 한 번도 깨진 적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 덕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 다시 1158원 인근으로 환율 다시 원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동시효과 상황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73% 상승 출발, 그리고 코스닥 0.3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됐습니다. 10조 규모 정도 예상했는데요. 12조 3천억으로 전년 대비 58.1% 상승한 영업 실적 발표였습니다. 자, 화웨이가 규제를 당하고 있음을 해서 5G 관련되어 있는 통신망 수주 브라이즌, 그죠? 그리고 파운드리, 퀄컴, IBM 등에서 수주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죠. 자, 스마트폰, 가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선전했다라는 소식 전해집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옵션 만기일인데요. 현재 전일 코스피 20일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20일 거의 돌파한 시점이죠. 자, 기관 외국인, 자, 특히 기관이 최근에 매수해주는 부분 상당히 바람직하다 말씀드렸고, 전일도 상당히 강하게 4,300원 매수해줬고요. 코스닥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들었습니다. 선물은요, 자, 선물은 외국인이 전일 상당히 강하게 땡기면서 시장 랠리 주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추가 상승 지금 예상되고 있고, 옵션 만기일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세는 상승적인 것 같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풀베팅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삼성전자 20일 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요. 매수하고 이틀 만에 3, 4분기
배당 일단 줍줍 하고요. 6만 원 과연 돌파할 것인지 지금 현재 동시호가 6만 6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구간인 6만 1000원대 강력한 돌파 시도 나온다면 자 이번에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해줬고 기관이 매수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 양상. 자 여기 인근에서는 하이닉스를 밀었다면 바로 교체를 한 삼성전자 어디가 더잘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더잘 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낙폭 다 피해라고 던지라고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사지 않느냐 매수 저가 매수 퍼펙트. 자1.54%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만 27만 5천 건 정도 먼저 한번 노려보겠다. 서정진 회장 은퇴 소식도 있고요.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젠 재매수했거든요. 재매수하자마자 양호한 흐름이고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다시 유럽권에서 아주 강하게 확산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 산하기관인 유니세프에도 장기 공급 계약한 시젠 추가 공급 계약 소식 만약에 들려온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성창 오토텍 자 전이 사자마자 이것도 올라갔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3%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현대모비스 양호한 흐름이고요. 이마트 양호합니다. 삼성 SDI 양호하고요. 알서포트도 편입했습니다. 알서포트 일단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게 올라간 꼭대기에 사지 않고요. 적당히 눌려주면 매수 시작한다. 20일 돌파하는 시도 나오거든요. 자,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요. 다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구간에서 매수하시기를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신풍재하기도 관심 있게 본다 그랬거든요. 자, 빠지지 않죠? 반등권이라서 그렇습니다. 꼭대기에서 잡지 말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조금 조정을 받고 눌림목 구간 이평선의 지지권에서 매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우석이 반가. KS님, 써니님. 생각을 왜 못합니까? 삼전 상단 간다 그랬습니다. 꽁순이님, 박하스님 반갑습니다. 닥터K가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사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주식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그리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신규 회원 한분 들어오셨거든요. 여섯 종목 샀는데요. 여섯 종목 사자마자 다 올라간다. 예야. 믿을 사람 믿어보시라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근에 말씀드리기를 기관이 그렇게 안 사주던 기관이 요새 사들어온다.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바람직하다 그랬거든요. 자, 기관이 들어온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박수 칠만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 던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누구다? 기관 외국인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이런 전고점들도 돌파하고요. 아직까지 이 전고점 돌파 이야기는 섣부른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추가 상승 예상되니까요. 시장 출발 상황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중대형 우량주만 하느냐? 아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개별 종목도 하는 거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창 오토텍 3% 상승 출발. 예야. 시첸 갑니다. 야, 오늘은 조금 그죠? 점잖게 할래 했는데 그죠? 무슨 벌어 누구 못 주네요. 그죠? 좋으면 좋은 대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삼성전자 양호. 자,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양호. 자, 알서포트만 조금 혼조셉니다. 나머지 다 양호.
자, 이런 더종비종 같은 종목도 관심 가져라 그랬죠. 딱 올라갑니다.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 딱 찾으십시오. 코스피 0.87 상승, 코스닥 0.68% 상승입니다. 풀베팅 완전 성공! 자, 시장에서 쫄아서 비중 축소 이야기, 인버스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며칠 전에 오르고 난 다음 말고, 닥터킹 풀베팅 이야기였습니다. 성공! 자, 오늘 상승을, 좀더 강한 상승을 기원하는 빨간 셔츠. 이뻐요? 레기야, 포인트가 어딘지 잘 보고 있지? 사면 올라간다. 사면 올라간다. 자, 셀트리온 저점 매수 완전 퍼펙트! 퍼펙트! 던지시고 챙겨내고 다시 사놓으라 전략 퍼펙트!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말로만 하지 않죠? 말로만 하지 않고 여기 던져라! 던져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놓으면 된다 했죠? 사놓으니까 퍼펙트! 시제니 팔아먹고 챙겨먹고 다시 사놓은 거 성공. 성창 오토택이 네 번째 먹고 있습니다. 네 번째 5% 10% 5%또 챙겨가고 있습니다. 성공. 이마트 양호, 삼성전자 양호, 현대모비스 양호, 노 프라브럼, 삼성 SDI 양호. 너무 많이 알려드리니까 같이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장중에 시그널 날라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무료 방송에서 들어도, 물론, 무료로 듣는 것 치고는 매우 여러분들한테 양호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죠? 같이 하시면 그거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장중에 추가라든지 신규 매수 이걸 못 취하잖아요. 그죠?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맛백인데 너무 다 누리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성창 오토택이 갑니다. 녹화 방송 올라오면 보시기를 합니까? 그죠? 제가 너무 미치는 것 같아요. 저 계산 잘안 하긴 한데, 그죠? 병신은 아니잖아요. 좀 강합니까? 맞잖아요. 틀렸습니까?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도 뭐가 리액션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에이 XX 하면서 나가신 분 계시겠지? 뭐 그러시던가 상관없어요. 자,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셀트리온 전략 같은 것만 하나 제대로 받아도 여러분들 억 단위나 몇천 단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얼마가 세이브 되는 겁니까? 20% 가까이 세이브 시켜드리고 추가 다시 매수해가지고 이거 벌어 갈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계속 봤지 않습니까? 그것뿐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거 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 갑니다. 5%. 58,000원에 의견 드렸어요. 61,000원 가면 3,000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5%에요, 5%. 삼성전자 억 단위씩 질러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료 방송을 표방하고 있지만, 어디 못지않은 퀄리티, 누구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은 퀄리티 있다. 스스로 자부하겠습니다. 도훈님 오랜만이네요. 아, 이거 또 까먹었어. 습관이 이래 중요해요. 아까 켠다는 게 까먹었어요. 이렇게 좀 조명빨 좀 받아줘야 조금 더 화면이 예쁘게 나오는데. 자, 어제와 다르게 어제와 반대로 어제는 갭 하락했다가 끌어당겼다면 오늘은 갭 상승했다 밀리고 있는데 세게 밀리면 좋다 안 좋다? 세게 밀리면 좋지 않은데요. 일단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코스피에서. 자, 신풍제약 같은 것도 세 종목 관심 있게 보겠다. 사기는 시젠, 그죠? 알서포트 이렇게 샀지만, 그죠? 올라가잖아요. 포인트가 좋아요. 그죠? 도전 비중 관심 있게 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갑니다. 자, 삼성전자가 6만 1000원 인근 가서 또 조금 밀립니다. 오늘 고가가 얼마입니까? 6만 700원이죠. 여기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자, 그렇다면 이걸 끊어낼 것인가? 원래 목표치까지는 왔거든요. 6만 원대에서 또좀 흔들립니다. 조금 더 들고 가볼 것인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시장이 추가로 가죠? 삼성전자 죽는다고요? 시장이 추가로 가죠? 이거 올라갑니다. 앞전 고점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갑니다. 일단 홀딩. 삼성전자 많이 실어놨어요. 편안하게 실어놨습니다. 포트폴리오 20%에다가 신용까지 10% 더 엎어쳐가지고 30% 실어놨습니다. 배당받고 30%가 5% 먹으면 작아요? 작습니까? 얼마 안 걸렸어요. 5% 먹는데. 안 그래도 꽁순이님 생각났어요. 오늘 빨간 옷을 한번 입어보자. 시장에 힘을 좀 더 불어넣는. 와우, 셀트리온 2.8 간다, 예요! 암 닥터 K요! 셀트리온 갖고 지금 제 방송 듣고 계신 분 있죠? 여기서 던지고, 여기 사면 퍼펙트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하시라니까 왜 안 하시는가 몰라. 참 답답합니다. 보여드리잖아, 보여. 말로만 하지 않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저점 매수했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안 해요. 직접 보여드립니다. 커뮤니티에 날려드렸습니다. 보셨죠? 산다고, 여기서 산다고 가지고 있어요. 야, 이런 데서 짜릿함을 느끼는 겁니다. 요새 닥터 K 승률 좋아요. 막 사면 사는 대로 다 올라가 지금. 그죠? 퍼펙트예요, 퍼펙트. 실전 투자대에 무패입니다, 무패. 그죠? 11연승 중입니다, 11연승. 그럼 앞에는 뭐 대박 깨졌느냐? 한 46승 6패 정도 됩니다. 46승 6패. 맨날 올리기 귀찮아가지고 안 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인증시켜 드릴게요.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방송 초반에 실전대의 수익은 공개해 드렸고, 자, 왜 자꾸 공개하느냐? 저한테 부담감만 가중되는 거거든요. 깨져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말로만 실전 전문가라며 해놓고 깨져봐요. 부끄럽거든요. 그러나 그냥 겸허하게 하던 대로 하면서 보여드리겠다. 그죠?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요. 올라간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6만원이 좀 틀어막히는 자리라서 그렇지 길게 놓고 한번 볼까요? 저 여기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보면 저 아직까지 크게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다른 날라간 종목들에 대비하면 별로 많이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6만원권의 저항은 지금 일단 갭 상승을 돌파했고요. 여기 직전 고점 61,300원 여기를 이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전 고점 있죠. 뭐 누구들처럼 8만원 이야기 안 합니다. 62,600원입니까? 여기 이제 저항을 어떻게 받느냐. 그렇게 큰 뷰는 미리 어느 정도
머릿속에 두고 단기 목표에 집중해 가면서 가면 돼요. 자, 11,000원 지금 수익 중이니까, 11,000이 몇 프로입니까? 4%쯤 됩니까? 안 됩니까? 4% 인근 되죠? 자, 몇 프로? 며칠 만에? 한 5일 만에 여기까지 노리겠다 그랬습니다. 성공. 닥터K가 셀트리온 전망 되게 확률 높게 맞아요. 왜? 이거만 4년 넘게 방송했거든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타이틀로 원래 방송했었어요. 이제 질려가지고 안 합니다. 그렇게. 왜? 팔아라 그러면 안티질이나 하고 하는데 뭐 하러 합니까? 그죠? 말, 제시한 대로 하면 손해입니까? 아닌데. 그죠? 자, 삼성전자 양호. 아, 삼성 SDI 양호. 시제니도 양호. 이거 치고 가면 상당히 강하게 갈 가능성 없습니다. 자, 종목도 종목이지만 코스닥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발되면요. 저거 같이 올라갑니다. 2위 아닙니까? 시총. 그죠? 자, 알서포트 살짝 들어갔는데요. 20일 인근에서 아직까지 세게는 못 올라가는데 요거 딱 폭발하면 이것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비대면 쪽에 상당히 이슈 있는 종목 아닙니까? 그죠? 1호님 반갑습니다. 포트폴리오 날라가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몇 프로가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산거다 올라가잖아. 그럼 됐죠. 그죠? 자,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혼자 할 때보다 마음 편해요. 팀으로 오니까 1월님 어때요? 그죠? 일할 때 카톡 날라오면 물론 카톡 때문에 신경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카톡 안 올라오면 본인이 일일이 봐야 되잖아요. 그죠? 타이밍 날라가면 탁 타이밍 날라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잖아. 삼성전자 사고 난 다음에 바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수익권. 그죠? 수현님도 반갑고요. 자, 인버스 제 이야기 안 듣고 그냥 가만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버스 다 던지라 그랬죠? 박살 박살 또 박살 아닙니까? 그죠? 인버스 던져가지고 안 깨지게 도와주고 그 돈으로 사서 먹어주고 1타 쌍쌍쌍쌍쌍 피네. 자, 20일을 돌파했다는 게 아주 고무적입니다. 누가? 누가 사서 들어온다?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오네. 노 프로블럼입니다. 개인은 던지고 있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데. 조금 올랐다고 던진다 이거죠. 조금 올랐다고. 편하다. 편하죠. 아니, 주식 요새 뭐 시장이 편안합니까? 산거 전부 다 올라가는데. 산거 전부 다 올라가는데 편하지. 그죠?
어저께 들어온 회원도 놀랐을 겁니다. 6개 사 이랬는데 6개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저께 사자마자 올라갔고 오늘 추가 상승입니다. 좋아 죽는 거지. 돈안 남기고 풀 베팅 시켰거든요. 빠졌으면 거시기 할거 아닙니까? 올라갑니다, 위로. 그죠? 시장 판단, 시장 판단. 어저께 정도에도 겁나서 매수 못한 사람 천지입니다. 그죠? 와, 트럼프가 그렇게 초쳐가지고 미국 더 빠지면 어떡하지? 메롱하고 올라가죠? 뭐 때문에? 뭐 보고 그런다? 선물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선물이 돌아선 거 봤거든요. 미국 선물이. 그죠? 그러니까 베팅해버립니다. 그냥. 그죠? 안 죽네, 선물. 선물 안 죽네. 우리나라 선물도 중요하지만 미국 선물 중요하거든요? 미리 보여줍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풀베팅 해버립니다, 그냥. 처음부터 했다? 아니? 상황 봐가면서 살살 들어가다가 계속 안 죽고 올라가죠? 풀베팅 승부 겁니다. 풀베팅 성공. 자, 1월님, 그렇게 하시겠다 말했는데,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일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시하는 대로. 비중 지키고, 아이고, 혼자서 딴거막 사고 팔고 하지 말고요. 하라는 대로 해야 닥터케이 승률이 나옵니다. 공식 승률 한번더 인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공식 승률 몇 퍼센트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익으로는 2등입니다. 저거 뭐 실전 대회니까 아무래도, 그죠? 저는 비중이 좀 있어요. 완전 풀베팅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비중 조절하니까 수익률 퍼센테이지는 좀 떨어져요. 여기 보이시죠? 79.94% 승률 보이시죠? 보이시죠?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네. 대회 나온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어디서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한 번을 안 깨지네? 하면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능력을 쌓을 때까지는, 그렇다고 지금 뭐 능력 없다는 그런 뜻 아니고요. 아주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제시하는 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제시하는 대로. 그래야 저승률 같이 나옵니다. 깨질 때 있어요, 저도. 깨질 때 짧게 깨지고, 먹을 때 제대로 먹어내면 돼요. 야! 셀트리온 3% 간다, 예야! 후! 와. 프로 수익이네.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셀트리는 5% 수익입니다. 25만 6천원 단가거든요. 27만원이니까 14,000원 맞죠? 14,000원에 나누기 25만 6천원. 5.4% 수익이에요. 5.4%. 그죠? 5% 먹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5% 먹었어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5% 먹는 거지만, 먹을 확률 상당합니다.
공매도 애들은 축소 좀 하겠죠. 여기에서 밀릴 가능성 좀 있습니다. 오, 풀어먹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강하지? 참. 야, 어제 회원은 사자마자 이거 지금 뭐몇 프로입니까? 셀트리온도 샀는데. 참, 죽인다. 야, 복도 많아요. 복도 많아. 참. 착착 챙겨갑니다. 그죠? 안 토해내요. 3%, 5%, 3%, 5%. 그러다 장거리 한방딱 터지면 그죠? 10% 차근차근 챙겨갑니다. 한번 사면 중장기라고 끝까지 들고 간다고요? 중간에 빠지는 거다 손가락 빨고 그냥 쏙 쓰려가면서 그대로 쳐다본다고요? 그런 거안 합니다. 그런 거안 해요. 절반 챙겼어요. 욕심 안 부립니다. 5% 먹으러 간다 했으니까 5% 먹었으니까 절반 챙깁니다. 단아 던져요. 그죠? 더 치고 가는 여기 더 치고 가면 갈수 있으니까.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전이라고 다르다 이겁니다. 전일은 갭 하락했다가 끌어당겼다면 이제는 오늘은 갭 상승했다가 밀리고 있으니 뭐 어디까지 밀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 지키면서 반등해야 되는데 반등 안 하고 쑥더 밀리면 어떡합니까? 쑥더 밀리면 어떡하냐고요? 자, 어저께 미국 좋았는데 우리나라 왜 상승 중이긴 한데 왜뭐더 강하게 안 가지? 미리 선반영됐다고요. 선물 올라가는 거 보고 미국 선물 올라가는 거 보고 미리 1% 이상 올라갔죠? 1% 이상은 아닌 것 같지만, 그죠? 그죠? 0.89, 그죠? 0.8. 그러면 1. 몇 프로 올라갔으니까, 한1% 내외 정도만 반영 더 시켜주면 되는 건데, 올라가다 밀립니다, 일단. 그러니까 봐요. 시가가 0.9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야. 어저께 미리 0.8% 올라갔고, 미국 1.8 정도 올라갔으니 1% 정도만 더 올라가면 맞거든요. 시가가 0.9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더 가면 좋은데 적당히 왔는 걸 하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요. 조금 조정 받습니다. 조정 이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려면요. 여기를 안 깨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 아까 팔아먹었던 가만 손 들고 있을까요? 손 놓고 있을까요? No! 챙겨 먹었던 거 여기서 반등 나오면 또 사놓을 수도 있어요. 딴 거. 그게 돼야 초특급 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되겠지만, 그죠? 이게 뭐야? 셀트리온 절반 파니까 조금 시원찮죠? 팔아 그럼 조금 시원찮아요. 원래 요렇게 시원찮은 거 보고 일단 팔았어. 욕심 없어. 다 던집니다.
올라도 상관없어요. 5% 먹겠다 했고, 뭐, 4% 이 정도, 5, 4, 5%, 4% 정도 먹으면 돼요. 재할 수 없으면 처지거든요. 워낙 지저분하잖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죠? 돌아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죠? 우상향 아니거든요. 우하향 가려고 폼 잡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딱 먹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자, 먹는 건 이제 보여드렸어. 셀트리온. 삼성전자도 배당받고 이런 거 싫어라. 그랬습니다. 추석 전에. 5% 가까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됐고요. 전부 5%네. 이거 뭐 날라가네? 성창오토텍이. 예야! 미치겠다. 우리 팀원들 절반 챙겨 먹었는데 날라간다. 아쉬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절반 남은 거더 먹네.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에이, 괜히 절반 던졌네. 아,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해? 그죠? 절반 던지고 더 빠지면요? 사놓으면 됩니다. 사놓으면. 팔아먹은 거. 절반 던지는데 더 가면요? 에이, 절반 던졌어가 아니라, 와우, 절반 남은 거더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장난 아닙니다. 심리, 심리. 심리, 요동치거든요. 아, 괜히 던졌어. XXX.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리 중요합니다.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지나간 거는. 자, 제가 왜 계산기 두드리는가 하면요. 저는 주식 없어요. 여러분들께 삼성 중공업 주식 계좌 개설하면서 한주 받은 거는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한주 있는 거 가지고 주식 한주 있다 자꾸 이야기하기도 못해요. 5천원짜리 한주 있습니다. 선물 받은 거. 주식 없습니다. 저.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됐습니다. 4.6% 정도 수익이네요. 뭐 수수료 뺄것좀 빼면 4%대 수익이네요. 됐습니다. 4% 5% 먹는다 그랬습니다. 5% 먹는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 셀트리온 아주 지저분한 놈인 거 알거든요. 그냥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안 맞을랍니다. 그냥 4.2% 먹고 말랍니다. 자, 왜? 딴거잘 가고 있거든. 시제니도 가고 있고, 성창 오토테이도 가고 있고, 삼전도 뭐 5%대 날라가 있고, SDI도 4, 승부금이다 했는데 날라가고, 날라가는 뭐이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그죠? 0.9가 날라가는 건 아니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자, 요거, 알소프트 하나 조금 비리비리하네.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몇 개인데, 8개인데, 한 개가 조금 비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에서 먹은 거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1.8 빼면 포트폴리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까요? 개판일까요? 아유, 아침에 다짐을 했는데 안 되네요. 그죠? 좀 부드럽게 하자, 나도. 좀더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좀더 부드럽게 해야 될것 같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안 되네요. 그죠? 하루아침에 된다?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 노력을 저도 상당 시간 동안 해야 바뀔 겁니다. 그죠? 습관이 바뀌려면 60일 이상 걸린다 하잖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CGN이 추가 상승한다. 우! 말한 거다 올라가. 더존피존. 신풍제약이도 어저께 5%인 거 같죠? 아, 7% 갔다가 종가에는 1%대로 밀렸네. 와. 맞나? 맞네. 이런 거 도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순번에 밀렸어요. 왜? 몇배 올랐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 그죠? 도박 안 합니다. 그래서. 시즌2는 조금 달라. 조금 달라. 이슈가 있어. 그죠? 자, 던진 가격 밑에예요, 셀트리온. 던진 가격 밑입니다. 야, 이런 게 이제 우리 팀원들 중에 주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몇분 있는데, 와, 생각 들거 아닙니까? 이거 어제 살아 해놓고 오늘 다 던지는 건 오네? 사자마자 4%막 이렇게 먹고, 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어제 샀든 오늘 샀든 아니다 싶고 세게 못 간다 싶으면 던져야 돼요. 자, 만약에 셀트리온이 밑으로 여기 다시 오죠. 그땐 안 삽니다. 그땐 안 사요. 왜? 자꾸 저점 부위를 터치하면요. 무너집니다. 벌써 지금 몇번 터치했습니까? 다행히 한번 반등 나온 거거든요. 반등 나와도 여기가 밀린다 했습니까? 안 밀린다 했습니까? 밀리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챙겨야 돼요. 챙겨. 4%, 5% 챙겨야 된다고요. 다시 밀리면 이번에 안 한다 그럽니다. 이번에 안 해요. 왜? 이번에 여기 내려가면 깨질 것 같아. 그것까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것까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 내려가죠, 일로. 깨질 확률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돼주세요. 앞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들었다. 여기 가서 밀릴 거다 들었다. 7번 눌러 얘야. 이번에 여기 터치하면 이번에 깨질 확률 높다. 여러분들 증인이 돼주세요. 다음에. 자, 실시간 방송 접속자가 조금씩 늘어나네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 유료 회원 가입으로 닥터K와 같이 할수 있습니다. 링크 방송해 보면요, 저렇게 링크 있거든요. 별표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검증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더 검증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하니깐요.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할 겁니다. 윈윈일 겁니다. 저는 회원들 많아져서 좋고요. 여러분들은 본인 소중한 자산 지켜나가고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증식시켜 나가는데 닥터K가 큰 도움 될 겁니다. 많이 벌어드린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런 거안 합니다. 자, 시장이 갭 상승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외국인이 좀 던집니다. 자, 5G하고 이런 쪽좀 시원찮다 그랬죠? 잘못 갑니다. 그죠? 어저께 조금 가는 듯 했으나 요새 주도주가 5G 아닙니다. 휴대폰 부품도 어저께 조금 뭐 들썩거리나 요새 별로예요. 게임도 별로입니다. 자, 자동차 부품 쪽이 요새, 그죠? 주도주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크게 두각 나타내는 섹터가 현재 반복합니다만 수소차 그린뉴딜 쪽이 조금 강세고 나머지 뭐 피실피실 끓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바이오 강세고요. 야, 가만히 있어봐. 됐습니다. 알서포트가 반등할로 빠짝빠짝 하고 있죠. 팔건 팔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무작 빼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지지권에서 반등한다 싶으면 하고 저항에서 밀린다 싶으면 어떻게 알아? 잘 챙겨 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서포트 저런 거 사실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별로 추천 안 합니다. 별로 추천 안 해요. 잘 먹은 애기 안 쉬워요. 발 빠르게 밀린다 싶으면 끊어내고, 무너진다 싶으면 비중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해라 말아라 소리 안 했으니까. 특히 내가 와 손절 잘 안된다 하신 분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박살나요. 잘못하면 수현님이 2만원으로 닥터K 또욕 본다고 슈퍼챗 땡큐 팬클럽 회원에다가 또 이게 팁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 성창 오토텍 4.4 간다 우 예야 좀 깨져도 돼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밑바탕은 뭐다? 이런 데서 망 먹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망 먹어가기 때문에, 이거 좀 까진다 싶으면 그냥 잘라내도요, 손절 좀 해도 무리가 없으니까, 선순환, 선순환. 좋게 굴러간다, 이거요. 이겁니다. 딴 거에서 차고 까지고 하는데, 이것도 까져? 아, 손안 나가거든요. 원수님, 반갑습니다. 닥터K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가는 거, 먹는 거 보여준다 했습니다. 보여줬어요. 다 팔았습니다. 그죠? 4.5% 정도 먹고 팔았습니다. 이런데 무너질 때 던지라고 저는
목에 핏대 올리면서 이야기했거든요. 던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사놓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여기 사면서 여기 가서 팔 겁니다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를 하세요. 절대 안 던지면 안 돼요. 환수님,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안 던졌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회원이었거든. 그죠? 우리는 나가고도 이렇게, 나간 회원하고도 이렇게 친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안 들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해란 대로 해보시지. 해란 대로, 그죠? 해란 대로 하면, 해란 대로 하면 돼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맞잖아. 그죠? 벌었던 거다 토해냈잖아. 왜 그럽니까? 그러지 말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CGN이 간다, 얘야! 주식은요, 고집 부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은 고집 부리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섹터, 그러니까 뭐, 그죠? 달라요. 고집 부려가, 내 고집 부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맡겨야 됩니다. 흐름에. 야, 잘 가냐? 오케이, 좀더 들어가 볼게. 야, 무너지냐? 알았어, 끊을게. 이렇게 해야지. 야, 이 회사 좋으니까 끝까지 들고 간다. 안 돼요, 안 돼. 혼자한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 많죠?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분들. 흐름에 절대 안 돼. 흐름에 맡겨야 돼요. 여기부터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 앞에는 힘다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손절했어요.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깨지니까 바로 손절해버립니다. 이거 안 두들 맞았거든요. 이몇 프로입니까, 이게. 그죠? 10, 한 6, 7% 되겠네. 대략 계산해보면. 5만 원 가까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깨먹은 거 여기서 들어가 복수했잖아요. 그럼 된다니까요. 1,000만 원이요. 자, 고니님, 두 가지 선택지 드리겠습니다. 닥터K가 장사꾼이면 된다 이러면서 오라 하거든요. 저는 장사꾼 아니에요. 돈, 유료회원 없어도 먹고 살 만큼 있다 했습니다. 차 50대 있고, 아까 얼마 버는지 봤죠? 일주일 정도밖에 안된 거예요. 일주일 좀더 됐습니다. 한 6, 7일 만에, 그죠? 2천만 원씩 법니다. 회비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거 아니다. 다시 전제합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공부해가면서 큰 수익 안 나도 1,000만 원 안 깨먹기 위해서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소소하게 해보겠다. 가능. 아니야. 내가 가동할 수 있는 자금 조금 더 가동할 수 있어. 그러면 한 2,000만 원 만들어 오십시오. 2,000에서 3,000. 그러면 수익도 좀 나가면서 공부도 해갈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수익 크게 낸다 말 못합니다. 왜? 회비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죠? 통계가 있어요. 이거 보면 돼요.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아, 가능. 오세요. 안 그럽니다. 여기 100% 리딩 딸은, 그죠? 회원 3월에서 8월 수익이 67%거든요. 6개월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한몇 프로입니까? 10% 정도, 그죠? 수익이거든요. 한 달에. 근데 이거, 워낙 셀트리온 삼행제 가지고 대박 쳐가지고 잘 먹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럼 앞으로 뭐 대박 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감안해서 본다면 1,000만 원으로는 공부 잘하고 공부 잘 해가면서 배워나간다. 안에다 설명 많이 해줘요. 많이 해줍니다. 1,000만 원 있는 거안 깨먹어가면서 안 깨먹어가면서 공부해가고 자금도 확충되면 그때 제대로 해보겠다면 1,000만 원가 가능.
그거 아니고 조금 더 가동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조금 더 늘려서 오시라. 그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참고로 300만 원 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그죠? 야, 그분은 제가 너무 너무 감탄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50만 내면 얼마 벌겠다고 온 거겠습니까? 배우러 오셨습니까? 네. 배우러 왔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던지고 난 다음에 못 가죠? 던진 가격 밑이에요. 던진 가격 밑이에요. 쫙 갔다가 밀리기 시작하면 던지면서 와야 돼요. 평소 이야기한 거 틀렸어요? 쫙 갔으면 살짝 조정받고 잘 가야 되는데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지저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푹다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싫다 그랬습니다. 그거 싫다. 이거 봐요. 갭 상승했다 그대로 그죠? 밀리는 거 봐요. 지저분하기로 지저분하기로 제가 이렇게 지저분한 거 처음 봤습니다. 권희님 참고됐죠? 그 대신 들어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실력 배양하는데 제 노하우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가면 노하우 안 알려줘요. 그냥 얼마에서 얼마에 팔아 끝입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장중 내내 코치 안 해줘요. 그냥 잠깐 한번 날려주고 땡입니다. 닥터 K는 6시간 반 동안 눈을 떼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밥 먹는데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핸드폰 이렇게 딱 들고 먹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그죠? 밖에 거의 안 나가요. 진짜 별일 없겠다 싶으면 앞에 잠깐 나가 먹고 오고요. 딱 보면서 먹다가 바로 뛰어갑니다. 밥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책임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 티셔츠 입었고, 빨간 티셔츠 입은 오늘 종도의 분위기 나오네요. 삼성 SDI 갑니다. 삼성 SDI 가. 자, 어저께 신규 회원이 참 제가 현명했다 싶은 생각이 뭔가 하면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종목요. 물론 조금 수익 중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한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던졌다 딱 그러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세판 짜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그 부분 참 잘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종목 그대로 들고 있었어 봐요. 종목 상담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우리 생방송에서 같이 했던 분입니다. 아이디 바꾸라니까 딱 바꿉니다. 그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던지고 그냥 세판 갈아엎고 딱 왔습니다. 그 결과는요. 하루 만에 그냥 대박이지. 다 질렀거든요. 풀베팅 했거든요. 풀베팅 한거 전부 다 올라가. 하나 딱 빠졌어. 이거 지금 알 서포트. 뭐 대박 빠졌냐? 한 200원 정도 빠졌습니다. 2, 300원. 요거 추가해서 반등 딱 넣으면요. 그냥 또 본전입니다. 그럼 no problem. 비중 10%거든요. 최고로 많이 실린 것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 삼성전자, SDI, 셀트리온 이런 거 많이 실렸거든요. 시젠도 다시 들어갔고 그죠? 자, 시장 현재 양호한 순고록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상당히 양호한 거거든요. 여기 20일에서 확 밀려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원래. 근데 도치 딱 만들고 개 하락까지 했는데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20일 넘어가죠. 이건 뭐다? 나 죽지 않겠습니다. 나 죽지 않겠어. 누가?
기관의 외국인이, 야, 왜 들어온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들어온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각 깊게 할 필요 있나요? 땡큐, 브로우. 훈련 같이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같이. 막 팔아제끼죠. 이유 생각할 거 없고요. 같이 팔아야 돼요. 기관 외국인 막, 특히 외국인이, 최근에야 뭐좀 그렇습니다만, 외국인이 작정하고 패죠. 선물 같은 거. 그러면 손 들어야 됩니다. 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2700개 이렇게 보지 말고, 그죠? 마이너스 8000개에서 2700개로 끌어당겼는지, 오늘처럼 500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확 돌아섰는지 이 궤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 따위 안 보시면 되겠다 안 되겠다 무조건 봐야 됩니다. 거의 99%막 요새 연동돼요. 그죠? 이거 컴퓨터하고 연동시켜놨거든요. 제가 보기에 알고리즘 매매. 그러면 이거 빠지면요 같이 푹푹 빠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0.11% 0.18%로 현재 양호. 핸드폰에 내 종목 호가만 딱 보고 차트 하나 보고 이래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아, 셀트 분위기 좋아요. 전 던졌습니다. 원통형님, 여기 사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던진다 했죠? 5% 먹고 챙겼어요. 저는 말한 대로 합니다. 그죠?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사겠다. 여기 샀고 여기까지만 노리겠다. 그대로 했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빠집니다. 던지고 나니까 빠집니다. 말한 대로 해요. 말한 대로. 재수 없으면 밀려요. 재수 없으면. 초치기 싫습니다만 눈에 보인 대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24만 8천은 이번에 깨면요. 안 좋습니다. 이번에 딱 터치하면요. 밑으로 꼬꾸라진다에 60% 이상 확률을 걸게요. CGN 추가 상승합니다. 성창 오토텍 먹고 먹고 또 먹고 예야. 안 토해낸다고요. 에게 4.5% 정도 먹었는데 던진다고 던집니다. 4.5%가 며칠 만에 4.5%인데 그죠? 던집니다. 박 깔고 들어와요. 마미님,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데 본인은 얼마 있습니까? 뭐가 고민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보여드리고 있잖아, 보여드리고. 숨겨놓고 합니까? 전부 다 오픈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오픈해놓고. 왜? 뭐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그냥 내 하던 대로 하면서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보고 판단하시라고 일부러 다 오픈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오픈해놨는데. 포트폴리오. 아무도 이렇게 안할 겁니다. 한 종목 찔끔 내놓고 더 자세한 종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유료 회원 가입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틀렸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마미님, 뭐 회비도 회비지만 물려 있는 것 때문에 와, 그 손실을 인정하고 뭐 교체를 해야 되냐 이 고민도 있는 듯한데 와서 같이 고민해 봐요 그러면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추가 전략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혼자 한 것보다 100번 나아요 진짜로 그죠? 깨질 거 막아주고. 그것도 플러스로 넣어야 돼요. 깨질 거 막아주고, 혼자 있을 때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더 망하는 거 막아주는 것도 플러스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 자금 어저께 저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볼 만한 겁니다. 해볼 만해요. 2년 동안 들었다면서요, 제 방송. 누구보다 잘 알겠네. 깨질 때뭐 깨지는 것도 있지만, 사 하면 뭐 날라댕기는 거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됐지, 그러면. 던져하면 빠지잖아. 던져하면 빠져. 그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목표했던 대로 딱 한다니까요. 자, 시장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최근에 방송 시간이 은근히 10시 인근까지도 갑니다. 그죠? 중요하거든요, 지금. 지금도 중요해요. 자,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 정도 갭 상승했다면 전일 고점 부위 정도는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를 딱 지켜야 되는데, 여기 깨고 막 시원찮아지죠? 그러면 별로입니다, 일단. 반드시 20일 안 깨면 더 좋고요. 일단 외국인이 900억 사 선물로 좀 털어 막아놨고요. 선물로 좀 털어 막아놨고 현물은 사 들어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하루 빼고 막 들어옵니다. 어저께 이게 플러스 아니었나? 이날이었나? 장막판에 확 바뀐 게 이날이었나? 어쨌든 지금 막 들어오잖아요. 쌍끌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강하게만 밀리고 잘 지켜내고 왔다 갔다 정도만 해도 만족하겠습니다. 강한 상승 바라지도 않아요. 적당히 버텨만 주면 된다. 자, 용식님이 코로나19에 가입했는데 3개월 만에 계좌가 엉망이 되었다. 망설이지면 더 고민하세요. 보여드렸잖아요. 더 보고 그럼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하고 있는 게 망한 게 있던가요? 용식님도 저 방송 제법 오래 들었잖아요. 망한 거 있습니까? 망한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최고로 많이 깨진 게뭐 십몇 프로짜리 하나 있었을까? 맨날 그렇게 깨집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먹을 때는 사 하면 27% 막 날라댕기고 40% 먹고 한거 천지입니다. 그럼 됐지. 그죠? 평타는요, 5%, 9%, 5%, 9%. 그죠? 됐습니다. 지금이 되게 중요해요. 많이 벌기보다 안 깨지는데 줄여야 됩니다. 그 이야기 자꾸 하고 있죠. 왜? 이게 여차하면요. 추세가 확 무너지면 박살나는 장이거든요. 또 의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서 좀 듣고 그죠? 인버스 같은 것도 그냥 들고 그냥 쭉 들어가면 그냥 깨집니다. 그죠? 인버스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고 5% 먹는 거 봤죠? 그죠? 인버스 확인까지 해드립니다. 인버스 매도 이후에 주식 풀베팅 완전 성공.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 잘할 수 있어요. 왠줄 알아요?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 얼마나 급변동하는데요, 여러분들. 시장을 너무 편안하게 위다 아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윗방향이다 편안하게 아랫방향이다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흔들리고 엄청나게 페이크 나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 근데 인버스 하나 붙잡고 그냥 쭉 온다고요? 그거 아닌 겁니다. 시장 하라 해도 우리는 인버스 수익 5.9% 530만 수익. 그죠? 주식 선물하는 분도 있어요. 주식 선물로 플러스 별의별 거다 합니다, 우리는. 주식 선물, 인버스, 주식. 다음엔 옵션도 합니다. 그죠? 그때는 50만 원가 안 돼요. 그죠? 됐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한참 멀었기 때문에 옵션으로 대박이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 말로만 안 해요, 저는. 말로만 안 하고 다 보여드리고 이야기할게. 케이어스님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KMW 하나 손절했을까? 나머지 뭐 손절이 있습니까? 짜다리 전부 플러스지. 틀렸어요?
그것도 뭐 KMW 제가 그냥 던지고 나온 것도 그냥 추가 하락 같은 거 막기 싫어서 던지고 나왔지. 이거 적극적으로 하려고 들었으면 여기서 매수하고 하면 그것도 뭐별 무리 없어요. 그죠? 저는 여기 깨질 날때 바로 던져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은 것도 없어요. 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혜택을 드릴게요. 지금, 휴일 또 끼었잖아요. 그럼, 야, 50만 원 나누기 하면 하루에 얼만데, 또 3, 4일 빠지면, 야, 그냥 꽁돈 날라가는 것 같잖아요. 연휴 기간 빼드리겠습니다. 그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사 내드리는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주말간에 고민 딱 해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기간 다 뺄게요. 그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시 못한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들 수급 상황만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 일단 삼성전자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6만원대가 좀 흔들리긴 하는데요. 시장이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면 전고점 6만 1000원대 넘어갈 수 있다 일단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일단 들고 와봅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좀 흔들리네. 시장이 플러스인데. 일단 지켜보고요. 셀트리온 매도 이후에 빠집니다. 셀트리온 매도 이후에 빠져요. 이거 마이너스 갈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징하다. 진짜 징해요. 잘 던졌죠, 그러니까. 잘 던졌잖아요. 안 토해냅니다. 4,000원 토해냅니다. 아까 안 던졌으면. 이마트 노 프라브럼 양호. SDI 양호. 외국계 매수. 시젠, very good. 그냥 들어 갑니다. 성창 오토텍이 아까 절반 던졌거든요. 절반 더 지켜봅니다. 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 도치. 코스닥 흔들려요. 코스닥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미국 선물도 별 변동이 없는데 자체적인 흐름에서 지금 조금 흔들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그냥 구자리잖아요, 그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선물이 밑으로 패고 있어요, 지금. 3,500개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축소 아직 안 하는 이유.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사줘요. 어저께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맞죠? 코스닥을 오늘 팹니다. 그러면 같이 던진다고요. 같이. 성창 오토텍이 다 던졌어요. 안 토해냅니다.
시제님 더들어와 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시장 상황 상당히 급변동하고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미국 시장 앤드 전 세계 시장이 들썩들썩들썩거리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감으로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칼 같은 매수가 있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코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요.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카톡 그리고 카페 링크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